안녕하세요. 태강부동산TV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거암동에 위치한 빌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천 빌라 거리뷰와 건물 외관의 모습 보실 건데요. 이쪽은 인천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과 건바이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양쪽 모두 도보 10분 정도로 지하철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건바이역에서는 또 한정거장만 가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암역이 나오죠. 해당 매물은 지금 정면에 보고 계시는 2015년식 건물이고요. 이 주변으로 보시면 이 초중고 학군도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도보 5분에서 10분 정도로 뭐 간재울 초등학교, 중학교, 서인천 고등학교까지 다 이용 가능하고요. 또한 이 공원도 바로 옆에 2분 거리의 작은 공원이 또 10분 안으로 또 대형 공원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권도 편리해요.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최고층은 5층인데요. 1대1 주차가 되는 이 주차가 100%가 나온다라는 또 큰 장점이 있어요. 공동 현관문에 이 비번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 한 층에 다섯 가구가 거주를 해서 총 20세대가 거주를 하는데 이 주차도 그래서 20대의 자주식 주차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또 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럼 내부 실내 구조와 인테리어 한번 쭉 살펴보실게요. 들어가는 출입문 쪽에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보이는 방이 안방입니다. 현재 이사를 나간 상태로 해서 도배나 뭐 기본적인 청소는 되어 있기는 한데요. 크게 뭐 인테리어가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았어요. 보일러도 2016년식이네요. 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이 폭도 넓죠. 보일러 아래쪽에 세탁기 자리 두시면 되고요. 베란다 옆쪽으로의 또 공간이 보이죠. 안방에는 화장실이 하나가 더 있는 구조예요. 일단 전체 구조를 한번 쭉 살펴보신 후에 정확한 면적은 이 방 크기라든가 거실 크기 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방 화장실 크기만 먼저 보시면 1050에 1430 나와요. 벽걸이 에어컨이 사용감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보이는 방이 중간방입니다. 샤시는 이중샤시로 되어 있고요. 상태가 깨끗해요. 연식이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5년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손보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도배나 청소까지도 다 되어 있다. 기본적인 리모델링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메인 욕실이고요. 주방과 거실은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예요. 싱크대 꽤 넓죠. 그리고 보이는 방이 작은 방입니다. 거실 쪽 보시면 처음에 들어올 때 영상에서 보셨던 그 도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전체 구조가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예요. 거실 천장 위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시스템 에어컨이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 좌측 천장 위에 보이시죠? 네, 시스템 에어컨이 네, 기본으로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보이는 벽면에서부터 거실 크기를 재볼게요. 3550에 3670 네, 크기 나옵니다. 반대 저 소파 자리가 3670이고요. 아트월 길이가 2500 나옵니다. 네, 이런 문틀 같은 경우 보시면 아무래도 사용 흔적이 조금 보이죠. 네, 보이는 중간방, 작은 방 크기가 2360에 2470 나와요. 주방 살펴보실 텐데요. 싱크대 상하부장이 블랙톤으로 해서 되어 있고요. 특별히 뭐 교체를 하진 않아도 돼요. 상태가 깨끗하고요. 시트지 정도 부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더 깔끔할 것 같죠. 3구짜리 가스 쿡탑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기본적인 청소가 되어 있어요. 주방 앞쪽으로 환기창도 나져 있죠.
이제 화장실을 보실 텐데요. 바닥이나 뭐 벽면 타일 보이는 것처럼 뭐 이렇게 특별히 깨지거나 흠집이 나지 않아서 교체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크기가 1250에 2040 나옵니다. 이제 중간방이고요. 3460에 2280 크기 나오네요. 길게 되어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이고요. 크기가 3330에 3240 나와요. 네, 이렇게 검암동에 위치한 2015년식 건물에 주차가 100%가 나오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방 3개, 화장실 2개의 빌라를 소개해드린 태강 부동산 TV였고요. 구독을 누르면 더 많은 매물 보실 수가 있고요. 실매물 보시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